그리고 매출 환입 및 애누리, 매출 할인, 매입 환출 및 애누리, 매입 할인 똑같은 논리입니다. 본 계정에 대한 다음 코드 번호로 이렇게 차감 성격이 코드 번호 부여되어 있고 코드 번호 잘 끌고 오자 이 말이고요. 자, 10월 20일 주식회사 용산전자로부터 제품 외상 매출금 4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서 동 외상 매출금의 3%를 할인해 주었다. 대금은 모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. 매출 할인을 말한다, 그죠? 대변의 외상 매출금 400만 원 없어지고요. 거래처는 주식회사 용산전자. 400만 원 전체가 안 들어옵니다. 깎아주기로 서로 약정했다 이겁니다. 몇 퍼센트? 3%. 400만 원 곱하기 3%. 12만 원 나옵니다. 요거를 매출 할인으로 회계 처리하고.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돈 들어오는 거는 3880000밖에 안 된다. 여기 회계 처리되는 매출 할인은 제품 매출에서 차감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 코드 번호 잘 끌고 오자. 됐죠? 입력합니다. 10월 20일. 대변의 외상 매출금 용산전자. 주식회사 용산전자. 400만 원 적어주고. 차변 매출 할인 먼저 적어준다 이겁니다. 코드 번호 여러 개 검색되잖아, 그지? 그 중에서 제품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을 끌고 오자. 제품을 팔아가지고 생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, 그지? 설명이. 오케이. 그래서 코드 번호 잘 끌고 와야 되겠고. 금액은 12만 원이더라.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돈이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, 그지?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. 자, 참고로 제품 매출 코드 번호는 몇 번이냐면 제품 매출 코드 번호는 404번이랍니다. 그런데 제품 매출 계정 과목에 대한 차감 항목이 두 개다, 그죠? 매출 할인 및 애누리도 있고 매출 할인도 있다 보니까 405, 406으로 이렇게 코드 번호가 딱 부여되어 있다. 됐습니다.